momento prego, la chiamano per una collettiva. Bleiben Sie bitte am Apparat, Sie werden für ein Konferenzgespräch verlangt. Un instant s'il vous plaît, on vous demande pour une conversation conférence. Un moment. Pronto? Ciao Poppy! Adesso vi passo Chiara! Cari miei, dobbiamo fare un giro per il mondo. Sarà lunghetto perché il mondo è un po' grande. È una conferenza telefonica dove io do un pensiero spirituale forte che tutti viviamo insieme. Quando chiamiamo queste 80 zone rispondono: ciao, come va, come stai? Per cui è tutta una famiglia che vive, è una meraviglia. Avevo per scopo di farci fare un santo viaggio, un viaggio dunque verso la santità.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마르코, 믿겨져요? 드디어 생방송을 하고 있다고요? 정말 너무나 흥분되네요. 방금 지난 합동 연결의 사진을 몇 장 보았어요. 이제 모두 함께 시작할 시간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브라질 젠페스트를 다시 되새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흥분되어요. 조아오, 베네데타, 강당 다른 편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다시 상기시켜드리자면 젠페스트가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44개의 젠페스트가 열렸습니다. 이번 합동 연결은 여러분 모두의 구체적인 도움으로 많은 젊이들이 젠페스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감사드리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곳 강당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탈리아 전역에서 300명이 넘게 이곳에 와 계십니다. 코파카바나에서 칵테일을 함께 마신 엘리사베타도 있고 빈첸소와 저는 젠페스트의 한 부분을 함께 했습니다. 실시간 유튜브로 시청하는 분도 아주 많이 계십니다. 시청 시간이 모두 다양합니다. 지금 9시인 로스앤젤레스의 사브리나에게 인사 전합니다. 오후 1시인 브라질 포르탈레자의 제 친구 자르손 인사 전합니다. 케냐의 마크, 이곳은 오후 7시이고 그리고 한국의 요피에게도 인사 전하고 싶었는데 요피는 지금 이곳 강당에 와 있대요. 몇 명이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여기 아래에 나오는 왓츠 번호로 알려주시고 사진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누구인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번 합동 연결을 통해 우리는 좀 더 서로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조아로 하고 브라질 사람으로 2년 전부터 이탈리아 남부의 바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베네데타이고 로마 근교 네투노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태권도 경기에 심판을 하는데 태권도는 한국의 무술이지요. 그리고 저는 마르코인데요. 걸어서 왔어요. 여기서 5분 거리에 살고 있거든요. 저는 살사와 바차타 댄스를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마틸다이며 이탈리아 북부 파르마 사람입니다. 취미로 작은 지갑 만들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저를 소개했으니 슬슬 시작해 볼까요? 합동 연결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포클라리 운동의 회장과 공동회장이신 마가렛 카람과 헤수스 모라니아신 체험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두 분은 브라질에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이 나라의 포컬라의 공동체들을 둘러보고 젠페스트에 참석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다시 돌아오셨을 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정말 아름다웠고 매우 중요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브라질만이 아니라 우리 운동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한 단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브라질 북부에서 남부에 이르기까지 쭉 둘러보았습니다.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남은 인상은 일치의 카리스마는 우리가 이해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행을 세 단어로 요약한다면 첫 번째 단어는 돌봄입니다. 저희의 여정을 줄곧 동반해 주었던 바로 그 단어였습니다. 브라질에서나 세계 전역에서 열린 젠페스트의 키워드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특히 아마존강 유역에서 돌봄을 목격하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두 포컬라레가 지역교회와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바로 아마존강 유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많은 고통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생생한 현장을 보았습니다. 이를 보며 저희는 인류와 피조물들을 위한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돌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비도스의 주교이신 베르나르도 바흘만 몬시뇨르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문화를 지니고 있으며 이것이 아마존강 유역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인디언 토착 문화에서 시작된 문화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큰 자산인 풍성한 천연자원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간과해서는 안 될 도전들에 직면한 사회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난이나 인권 유린 혹은 삼림 파괴에 따른 환경 문제가 그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돌보아야 할지 숙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토착민들에게서 배울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우리 삶을 함께 나누고 결정하고 일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Para nós conseguirmos os nossos objetivos que nós precisamos hoje.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수평적 연대의식입니다. 포르탈레자의 젠페스트 제1단계에 참여한 청년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러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일치와 서로 간의 사랑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체험 자체에서 우리는 뭔가를 배웠습니다. Che imparavamo attraverso l'esperienza stessa che stavamo vivendo. Sono tornata da questo viaggio convinta che testimonia. 저는 이 여행에서 함께 증거하는 것이 하나의 커다란 힘이 된다는 확신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여러 운동들과 더불어 포르탈레자의 세우 모임에서 여러 운동 단체들과 함께한 체험은 말할 것도 없이 매우 강하고 멋진 친교와 일치의 체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우리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믿는 이들을 보았고 그들과 만났습니다. 브라질 남부 공동체를 만났는데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이렇게 세 민족으로 구성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직접 돌봄이라는 사명을 실천하며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과거의 상처도 돌보았습니다. 제 안에서 우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산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복음 구절을 더욱 확신하게 해주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인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망의 농장에서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80여 개 사회 조직들을 한데 모은 조직 우니레디스 플랫폼과 가진 만남이 있습니다. 복음의 사회적 변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측면이 명확하게 부각되어 마치 이를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복음은 그저 영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 혁신입니다. 진정한 돌봄의 표현으로서 우리는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만나러 라틴 아메리카에서 흔히 말하듯이 사회의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을 만나러 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에서 감화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마가릿이 강조하셨듯이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체험인데 우리 운동 안에서 태어난 조직만이 아니라 우리 카리스마에서 영감을 받은 조직들과 함께하는 체험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근본적인 사실은 사회적 참여를 회피하면서 일치를 건설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곧 일치는 사회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브라질에서 가져온 메시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하나의 확인을 받았는데 일치와 버림받으신 예수님은 같은 동전의 양면이며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젠페스트에서 젠들도 버림받으신 예수님에 대해 강도 높게 천명하며 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큰 선물이었던 것은 지네타 소도시 방문이었는데 이곳은 계속해서 변모하고 있는 소도시로서 양성에 최적화되어 있고 소속 지역 내에 매우 잘 자리 잡아 근교 사람들을 위해서도 매우 구체적인 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면서 모든 이에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체험이었습니다. 마가렛은 지금 이곳 강당에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 자신을 믿는 것, 돌봄, 수평적 연대의식이라는 세 단어로 브라질 여행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가렛께 감사드리고 싶은데 2024년 젠페스트에서 했던 저의 체험도 이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분명한 메시지로 우리 카리스마가 걸어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헤수스도 일치는 사회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되풀이 강조하셨습니다. 긴 여정 동안 마가렛과 헤수스는 브라질의 여러 포콜라레 공동체를 들렀습니다. Direi che possiamo iniziare con il Seu. 세우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이가렛과 헤수스는 포르탈레자 시에서 머물며 인권의 보호와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23개의 조직의 현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ndiamo a conoscere questa realtà insieme. 112 헥타르 부지에서 23개의 가톨릭 공동체와 수도의 단체들이 카리스마들 사이의 친교의 체험을 하기로 했다. 24년 전부터 이 체험이 브라질의 포르탈레자 시에서 시작되어 우이라푸라 영성의 동네로 알려져 있으며 약자로는 포르투갈어로 새우, 하늘을 뜻한다. 새우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양한 카리스마들이 연합하여 서로 보완하고 각자 자기 공동체 증거를 내어주며 각자 자신의 카리스마를 따르면서 서로 뒤섞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합니다. 이 부지를 선사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을 때 곧바로 깨아라의 꿈을 실현하자는 영감이 저희에게 떠올랐습니다. 깨아라께서 1998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 약속하셨던 바이지요. 저희는 여러 운동들 사이에 충만한 친교와 일치가 교회와 교황님께서도 바라시는 바임을 알고 있으며 무엇보다 그것은 오늘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교황님, 일치를 특유의 카리스마로 하고 있는 저희는 온 힘을 다해 이를 온전히 실현하는 데 기여하도록 힘쓰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흔히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당신 안에서 더 강력해지고 그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요. 이런 친교의 체험을 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도 도움이 되는데요. 다른 단체와 견주어 볼 때 자기 단체가 지닌 빛과 정체성을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서 자극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한 말씀만이 아니라 복음 전체를 살아가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카리스마들이 서로 파수꾼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아름다운 정원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라는 정원에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과 향기를 띤 장미들, 전부 같은 정원에서 그리스도라는 수액으로부터 양분을 취하고 세상의 향기를 풍기면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매혹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게 합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하고 있는 친교의 체험이 바로 그렇습니다. 다양한 카리스마는 서로를 흉내내거나 경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교라는 사명 아래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토록 많은 응답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응답을 알고 계시며 그것을 각자의 내면에 심어주십니다. 우리는 함께할 때 인간의 마음 안에서 울리는 중요한 온갖 문제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신 다른 카리스마에 속한 저희 형제 자매들은 살아있는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이미 존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금 보신 여러 단체의 대표 몇 분이 지금 이곳 강당에 계십니다. 키아라 아미란데가 창설한 세지평성 공동체의 회장 다니엘라 마르투치, 얼마 전 세우의 의장으로 선출되어오신 네우손 조바넬리, 네우손은 희망의 농장 창설자이시기도 합니다. 저희는 6월 합동 전화 연결에서 희망의 농장 이야기를 다루었으니 여러분은 합동 연결 유튜브 채널에서 그 프로그램을 다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희망의 농장에서 젠페스트 1단계를 했습니다. 청년들의 치유와 사회 재적응 센터입니다. 저는 어머니와 아기들이 있는 여성 센터에서 있었습니다. 매우 강한 나눔의 체험을 하면서 용서가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이들도 다시 사랑하기 시작하는 바탕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마가렛과 헤수스 여행의 다른 구간으로 가봅시다.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그리고 브라질의 국경이 모이는 지점에서 마가렛과 헤수스는 이 3개국에서 온 420여 명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의 한 곳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분열을 겪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장소들을 방문하면서 마가렛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국경에서 세계 모든 포콜라레 공동체들을 위한 하나의 희망, 그리고 그 너머로 펼쳐지는 하나의 희망이 샘솟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역에서 살아가시는 분에게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나와 계시나요? 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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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렛이 브라질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저희는 세계 7대 장관 중 하나인 이과스 폭포를 방문하시도록 마가렛을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마가렛을 초대한 이유는 서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저희 3개국이 서로 만나 삶을 나누는 지금까지 유일무이한 이 체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이 체험은 2016년 임시 포콜라레와 함께 시작되었는데 포콜라레는 아직도 계속 남아있습니다. 우리도 공동체들을 방문할 때 생활 말씀 모임을 하거나 개별 만남을 가지며 일치를 강화시키는 순간을 살았습니다. 파라과이 공동체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공동체도 모두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은
3개국 혹은 3겹의 국경이라고도 하는데 마약 거래와 무기 거래 지역으로서 가령 이과수 폭포와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98개의 종족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규모가 큰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찾아볼 수 없으며 뭔가 훨씬 더 거대한 것이 저희를 하나로 모아주고 있는데 바로 공동체적 삶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면서 이런 상황이 바뀔 수 있도록 일하고 있으며 분명 바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국경 지역으로서 지닌 도전들이 큰데 가령 종교 간 대화와 토착민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는 것은 소중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우리 사이에서 이 형제를 증거하고 이를 우리 민족이나 공동체로도 확산시켜 가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체험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치는 매 순간 건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늘상 먼 거리로 인한 어려움이나 다름과 차별에 따른 고통, 모든 현실에 따른 고통을 끌어안고자 합니다. 국경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이제 금년 젠페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순간입니다. 그런데 먼저 각으로 뛰어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중 첫 젠페스트에 참가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 손을 드신 분이 많네요. 이리데가 보여요. 이리데는 우리 운동의 초초창기 젊은이 중 한 사람이셨죠. 조금 들려주시겠습니까?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1973년 5월 1일이었죠. 형언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로피아노의 야외 원형극장 바닥에 앉아 모두가 흰 종이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태양이 너무 강렬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젠페스트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했죠.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랍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일이었죠. 우리 모두의 삶에 한 획이 그어진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것은 젠페스트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게 시작이었고 세월을 두고 계속 이어져서 아마 지금 이 모험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갔는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Juntos para 다 같이 돌보자. 답이 시원치 않은 것 같은데요, 조아오. Juntos para. Oh, questo together together. Uniti per prendersi cura. 2024년 젠페스트의 표어인데 세계 곳곳에서 4천여 명의 젊은이들이 브라질에 모였습니다. Esatto. Però quest'anno c'era una novità. 네, 맞습니다. 올해는 한 가지 새로운 점이 있는데 젠페스트가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1단계에서 젊은이들은 라틴 아메리카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베네데타도 참여했나요? 첫 단계를 마리아폴리 지네따와 킬롬보도 카르모에서 했는데 포클라레 운동에서 돌보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니는 교육센터를 통해 그들과 접촉하여 벽을 칠하기도 하고 연달래기도 하며 함께 보낸 시간은 너무 소중했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이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소중하다는 것과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들 안에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대해 신랄 같은 호기심이라도 넣어주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베네데타. 이제 1단계를 요약한 비디오를 함께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봉사활동을 하며 다른 상황과 새로운 문화를 알게 되어 정말 기뻤어요. 새로운 분야, 새로운 배경, 새로운 현실을 발견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며칠이었는데 이 지역의 삶 속에 푹 잠기려 노력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르탈레자의 이곳 세우에서 젠페스트의 제1단계를 시작하려 합니다. 정말 이 며칠간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모두가 같은 언어로 말하진 않았지만 사람들 사이의 소통과 그들이 지닌 사랑을 보는 것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젠페스트는 다양한 것을 배우게 하고 그것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존재하는 잠재력도 일깨워준다고 믿어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현존을 통해 우리를 흔들어 놓았으며 훨씬 더 든든하고 평화를 위한 도구로 가득한 땅을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베네데타, 저는 브라질이 그리운데 쌀과 콩 요리를 먹고 싶어요. 브라질 특유의 요리 말이군요. 몇 인분이나 준비할까요? 한번 볼까요? 손을 들어주세요. 네, 맞네요. 저도 먹을 수 있을까요? 저도 먹고 싶어요. 고맙지만 저는 브라질에서 충분히 먹었어요.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마르코, 어디서 그렇게 많이 드셨나요? 혹시 1단계에서? 1단계가 정말 멋졌습니다. 저는 아파고에 참가했는데 페드레이라라는 상파울루시의 한 파벨라 빈민가에 위치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센터입니다. 아름다운 체험이었는데요.
이 센터에서 이 지역 청소년들은 함께 놀고 성장하고 자신들의 미래를 꿈꾸고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떠나면서 제게 남은 것은 노력하면 변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입니다. 1단계를 마친 후 저희는 각자 자원봉사자의 체험을 지니고 아파라시다의 스타디움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2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틀간의 축제가 있었는데 온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힘겨운 이야기도 있었죠. 아파레시다의 3단계에서는 직종별 성향에 따라 분야를 선택하여 끼아라의 일체의 이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벌써 이곳 강당에 계신 몇 분의 얼굴에서 이 순간들을 다시 기억하며 감격에 겨운 모습을 봅니다. 브라질의 커뮤니케이션 그룹이 바로 젠페스트 행사의 요약본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곧 우리 채널에서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 작업 덕분에 지금 바로 한 비디오 클립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됐나요? Juntos para cuidar. Juntos para cuidar. 우리는 참으로 온 세상을 덮는 그물망으로서 2024년 젠페스트를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Juntos para cuidar. 제가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늘 이런 질문이 들어요. 나는 뭘 할 수 있지? 저는 크리스티안이고 호주 멜번에서 왔습니다. 이번 젠페스트의 무대에 포클라리 운동 젊이들의 삶 전체를 가져가자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었어요. 우리 삶의 경험을 들려주면서 말이에요. 저는 23살인데 제 동생이 자살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는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서 왔습니다. 16살 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매일 아침 인사를 하며 우리의 마지막 인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렀어요. 게다가 지난해에는 지진이 났고 제 안에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어두움과 의욕에 둘러싸였어요. 하느님은 어디에 계시지? 저는 한순간 매우 강하게 오직 하느님만이 무너지지 않으며 고통받고 절망한 이들에게 저 자신이 위로가 되어주고 하느님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속에 우리의 십자가 안에 예수님께서 현존하신다고 생각해요. 여성들이나 폭력과 그 어떤 종류의 차별을 겪는 어느 누구든 대자연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이주민들에서 전쟁 중인 나라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그분은 독거 노인들이나 팬데믹 영향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 안에 계세요. 저는 세상으로 나아가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싶어요. 고통받는 이를 포용함으로써 저는 하느님 또한 안아드리고 싶어요. 경험담을 들으며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문화와 나라, 언어는 다양했지만 거기에는 사랑 안에 일치가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사랑과 나눔, 서로 간의 도움과 함께하는 정신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젠페스트에 온 거는 사전 때부터 꿈이었고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청년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파이팅 한번 합시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우리 각자는 인생에서 뭔가 색다른 것을 하고 싶고 무언가에 뛰어났으면 하는데 그것이 형제와 일치된 세상의 건설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양한 과정들은 젠페스트 3단계에서 8개 그룹이 태어났습니다. 경제와 노동, 대화와 다문화, 평화와 인권, 건강과 스포츠와 생태환경, 예술과 사회 참여,
교육과 연구, 소통과 미디어, 적극적인 시민 정신과 정치입니다. 3단계로의 초대는 나중에도 계속해 나가는 것이겠죠. 오늘 저희가 만들어가는 모든 프로그램의 목표는 이 젊은이들이 각자 자신의 사회 환경과 나라로 돌아가지만 이미 자신들처럼 일치된 세상을 믿는 이들과 세계적 네트워크를 맺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들은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위해 함께 모이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자신들의 활동 영역에서 그들처럼 평화와 일치를 건설하기 위해 일하는 조직에 참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매일같이 경제학을 공부하는데 좀 지루하고 이론적인 측면을 많이 보았어요. 이번 측면으로 저는 그 아름다운 면 혹은 무엇보다 이웃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 측면을 발견했어요. 여기 많은 청년들이 있지만 청년들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세대 사이의 나눔도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환경 문제나 형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죠. 이곳에서 얻은 것이 매우 많아요. 다양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여 수많은 우리의 공통점이나 세상을 위해 우리가 꿈꾸는 것을 바탕으로 서로 연결하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노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젠페스트 후에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멋진 축제를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근본적인 것에 확신을 지니고 여기서 나가 사회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Abbiamo questi giorni camminato insieme. Il Genfest. 며칠 동안 우리는 함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젠페스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사는 곳에서 여러분의 관심과 공부 또는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여러분이 무엇에 헌신하고 싶은지를 알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며칠간 여러분은 일치를 이룬 공동체를 사랑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는 지속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공동체가 여러분의 훈련장이며 여러분은 그곳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연마하게 될 것입니다. 젠페스트 3일 동안 나눠준 경험담들과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사랑과 힘은 제게 커다란 용기를 주었고 저희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보편 형제애를 위해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함께 일치된 세상을 건설하는 데 커다란 격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서로를 돌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브라질 젠페스트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젊은이들이 지역 젠페스트를 준비하고 참여했습니다. 이제 함께 볼까요? 지역 젠페스트 중 하나는 이탈리아 남부의 쿠트로에서 열렸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2023년 2월 큰 조난사고가 일어나 지중해를 건너려던 이주민 94명이 사망했습니다. 조아오가 바로 쿠트로의 젠페스트에 참여했죠? 여러분, 이탈리아 사람들이 브라질에 가 있는 동안 브라질 사람인 저는 이곳에서 젠페스트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 체험을 나눌게요. 무척 아름다운 체험이었는데 저희 젊은이들이 쿠트로에 갔을 때 예술인 시간에 이주민들의 인생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지중해를 건너 이곳 유럽에 도착한 이들이었지요. 자신들의 인생을 다시 세우려는 희망을 안고 온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제가 그들 중 한 사람이 된 듯 무척 고통스럽기도 했습니다. 제게는 이런 상황들을 TV 뉴스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21세기에 아직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형편없는 취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Ancora nel XXI secolo tante persone essere trattate così. 저희는 이 시간에 영상들도 보았습니다. 베네딕타 옆에 안토넬라가 보이네요. 안토넬라도 쿠트로에 갔었죠? 그렇죠? 여기 우리와 함께 안토넬라 마이오라가 와 있는데 쿠트로가 위치한 칼라브리아 지방의 젊은이입니다. 안토넬라, 2023년 조난 사고 때 포클라레 공동체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Beh, certo, Benedetta. Innanzitutto grazie. Poi il nostro 베네딕타, 감사합니다. 쿠트로의 조난 사고는 고통의 순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 사건이었어요. 칼라브리아만이 아니죠. 이런 엄청난 비극 앞에서 우리는 침묵을 지키며 희생자들과 그들 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어서 생존자들의 말을 경청하며 이런 사건이 발생하여 된 인간적,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불의를 고발하고 연대의식과 환대에 있어 새로운 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형제애가 실현되는 지중해를 믿습니다. 이는 어렵지만 유토피아가 아니라 가능한 구체적인 상황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저희는 세계적 형제애와 인간의 존엄을 핵심에 두는 활동을 주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해요. 그럼 다음 젠퍼스트로 넘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슬로바키아의 바스카라고 하고 18살이에요. 제가 케체로브체의 젠페스트에서 한 체험을 나눕니다. 젠페스트에서 저희 슬로바키아 청년들은 집시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 학교를 조직했어요. 저는 도우미로 그 학교에 참여했고 어린이들 그룹의 책임도 맡았어요. 저희 그룹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방해하며 저의 관심을 끌려고 해서 그 아이와 작업하기 힘들었어요. 다양한 그룹 워크숍도 있었지만 그 아이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듯 했는데 응급처치 워크숍 시간이 되었어요. 아이카가 어린이들에게 심폐소생 절차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는 관심 있어 했어요. 매우 수줍어 하면서도 곁에 앉아 마네킹에 심폐소생술을 시도해 보았어요. 아이카는 아이에게 구명조끼를 입어보게 했고 시몬도 끈을 묶는 것을 도와주었을 때 갑자기 아이의 얼굴이 활짝 피었어요. 우리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느끼고 자신의 꿈이 그저 꿈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우리도 자신의 꿈을 잊지 말고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젊은이들과의 자유로운 대화와 서로 주고받을 긍정적인 에너지를 기대합니다. 할 일이 많고 경험해 보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문화 등 저는 이 체험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체험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파키스탄의 청년들을 연결하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카라치 포콜라레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들리세요? Benvenuti. Ciao. È un'emozione avervi qui.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시작하기 전에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산텔입니다. 저는 리추안입니다. 는 파키스탄 가라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지역 젠페스트에 예상치 못한 큰 참여가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겠어요? 젠페스트는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었고 저희는 예수님께 그날 하루 우리 사이에 강한 일치의 증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린 후 접수 테이블로 갔는데 정말 너무도 기쁘게도 많은 젊은이들이 줄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대한 500여 명가량을 기대했는데 심지어 800여 이상이 온 것입니다. 숫자가 넘쳐서 몇 가지 측면은 좀 힘겨웠지만 우리 사이의 일치와 가라치 여러 본당 젊은이들과 다양한 교회 교파의 젊은이들, 다양한 종교 젊은이들과 함께 이룬 일치는 키아라 루비카 더불어 우리가 늘 꿈꿔온 세상의 일치가 실현된 것을 눈으로 보는 듯 했습니다. 키아라는 참으로 저희와 함께 계셨습니다. We started many months before going to our different parishes to light in the young people. 저희는 몇 달 전부터 여러 본당들을 다니면서 젊은이들에게 젠페스트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희는 카라치와 우리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교 젊은이들에게 이 이상을 전달한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카라치의 베니 마리오 트라바스 대주교님께서도 매우 기뻐하시면서 저희를 기꺼이 도와주셨습니다. 프로그램은 11개 본당과 함께 준비했는데 경험담과 춤, 노래, 연극 등을 통해서 모두가 적극 참여했습니다. 젠페스트는 저희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저희가 엄청난 참가자 수에 놀랐는데 한 본당 신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랄 것 없어요. 사람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이 행사를 기다려왔어요.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아라의 이상이 많은 청년들의 마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모습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좋은 합동 연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사이에 시작된 관계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젠페스트에서 저 자신을 넘어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양한 교회에 속하지만 처음으로 포콜라레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저희는 여러 곳에서 왔고 저희에게 서로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우리가 서로 얼마나 다른지 깨달았는데 저희를 풍요롭게 해주었죠. 영향력을 지닌 주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해변의 쓰레기를 줍고 고아원이나 거리 아이들을 위한 센터, 교도소 등을 방문하며 사랑의 행위를 했죠. 저도 배운 것을 집으로 돌아가 실천하고 싶어요.
젠페스트 전에 저희는 생태나 종교 간의 토론, 전문가들과 청년들의 나눔 등등의 중요한 주제를 얘기하는 3일간의 준비 코스가 있었습니다. A... 아프리카 중동부 포콜라리 운동의 모든 젊은이들을 이곳 만에 모아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들은 이 방문을 통해 이미 우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자, 돌보는 것은 찾아가고 인사하러 오고 또 우리나라를 넘어 우리 가족의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기도 합니다. Je suis très heureuse, très ravie de passer ces moments. 저는 이런 평화와 형제, 사랑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만족스럽습니다. 이곳에는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었고 무척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전파하고 계속해서 차별 없이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Sans discrimination. Jamfest, we actually enjoyed the Jamfest because Jamfest가 무척 좋았는데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다양한 사람들,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알아가는 기회였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것들을 뒤로 하고 왔지만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였습니다. 하느님 덕분에 우리 대부분이 이곳에 온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Jamfest가 성공적이었던 것은 저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I'm so grateful that Jamfest was a success. 저는 사라이고 이집트의 젠입니다. 60여 명의 이집트, 에리트레아, 수단 젊이들과 함께 젠페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리 사이에서 일치된 세상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모두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첫날 국경에 대한 얘기를 나누며 어떻게 국경을 만남의 지점으로 변모시킬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비록 저희는 모두 같은 언어를 쓰지 않았지만 그것은 전혀 저희 사이의 형제를 살아가는 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재능과 이를 어떻게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할지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첫 이틀이 젠페스트의 씨앗이 되었지요. 저희는 기쁘고도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다양한 워크숍에서 함께 작업하면서 노인들처럼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며 사회활동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이집트의 첫 번째 젠페스트였다는 사실이 정말 기쁩니다. 이 젠페스트는 온 세상 곳곳에서 열리는 커다란 젠페스트와 함께합니다. 저희는 서로를 도우면서 평화와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암입니다. 젠페스트 준비를 몇 개월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무대에 오르자마자 저희는 모든 피곤함을 잊고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저희는 일치된 세상을 믿는 저희의 마음을 반영하는 열정적인 공연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200여 명의 참가자들은 그것을 체험했고 그 순간 우리 사이에 건설된 사랑이 있었습니다. 'Together to Care',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것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젠페스트의 제목입니다. 저희는 아즈로운이라는 요르단 북부에 위치한 도시에서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8개국에서 온 10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과 이슬람교도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이 젠페스트의 목표는 다른 사람과 환경을 돌보기 위한 젊은이들의 주인공 의식을 일깨우는 것으로 그것을 이 지역의 상황과 세계적인 도전에 대한 한 응답으로 제시하는 것이지요. 이는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함께 증거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평화는 제가 늘 열망해 오던 하나의 이상이었습니다. 젠페스트의 주제 함께 돌보기는 평화의 문화를 깊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돌본다는 것은 신뢰와 존중 그리고 사랑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함께 서로를 도우며 우리는 더욱 조화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매일 하는 결심 중 하나는 현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들, 지나간 일들을 후회하거나 생각하게 만드는 일, 혹은 우리가 직면한 알 수 없는 미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두 손에 있는 이 순간이며 다른 이들이나 다른 상황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지닌 것들과 역량을 통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젊이들 사이의 사랑과 형제의 관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일치된 세상이 가능하다는 큰 믿음이 듭니다. 우리는 각자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고 평화를 위한 부르짖음이 땅끝까지 도달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일치된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일하도록 합시다. 마가리 씨, 무대에 올라와 계십니다.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세상 곳곳에서 젠페스트를 같은 이벤트, 같은 이상을 그토록 다양한 장소에서 살았다는 생각에 정말 감격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저희는 방금 이런 말을 경청했습니다. 이 며칠을 보낸 후 우리의 목소리에는 더 큰 힘이 실리고 평화를 위한 우리의 부르짖음이 이 땅 곳곳에 도달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가득 안고 우리 각자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 말은 지금 지구상의 여러 국가, 다양한 지역에 존재하는 갈등과 긴장의 상황 앞에서 매우 강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 세상 모든 곳에 정의와 평화를 청하고 호소하고자 잠시 침묵의 순간에 모두를 초대합니다. 마가렛, 저희는 젠페스트에서 아주 아름다운 일체의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 영상을 통해 매우 강한 증거를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혹이 듭니다. 이 순간 세계의 상황을 바라보면 일치된 세계는 정말 가능할까요? 아니면 유토피아가 아닐까요? 실현 불가능한 요원한 꿈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Guarda, dopo questo momento a me mi viene solo da stare in silenzio. 침묵 속에서 저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위해 기도를 드리고픈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러 순간 의욕이 들곤 해요. 우리가 겪는 고통이 너무 강하고 그것이 눈앞에 보이니까요. 그러나 저는 젠페스트에서 희망 가득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아무도 우리 마음에 이 희망을 앗아갈 수 없고 훔쳐갈 수 없는데
우리를 실망시킬 수 없는 분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희망이니까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최근 끼아라가 1998년 일치된 세계를 위한 젊은이들에게 하신 말씀을 읽었는데 마치 끼아라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듯해요. 이 말씀이 제게 새로운 믿음을 지닐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어요. 여러분과 이 말씀을 읽고 싶어요. 키아라 diceva così. Voi aspirate, voi lavorate per un mondo unito. 키아라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일치된 세계를 열망하고 그를 위해 일하지요. 평화와 형제의 세상을 위해.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요? 활동이죠. 지향하는 바가 의미 깊겠지만 여러분에게 제시된 목표 앞에서는 터무니없이 작아 보이는 활동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일치된 세계를 지향하는 여러 기관에서 직접 일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것이 매우 유익했지만 그중 그 무엇도 결정적으로 그에 기여하지는 못하리라 생각해요. 그 기여는 세상에 하나의 영혼을 불어넣는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영혼이 바로 사랑이에요. 오늘날 사랑이 되는 것이 필요해요. 곧 다른 사람과 함께 느끼고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살며 온 세상의 일치를 목표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일치의 관계, 연대의식의 관계를 건설하는 것인데 그 관계는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사이에서 먼저 이 사랑을 살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여 많은 이들과 더불어 민족들 사이에서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들 사이에서 세상의 크고 작은 기관이나 조직 안에서 어느 곳에든 사랑을 실현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시작한 이들의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참으로 일치된 세상을 위해 보다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마르가렛. 마가렛, 감사합니다. 이 묵상에 감사드려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데 더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그 이웃이 언젠가 어느 기관에서 일하게 된다면 결국 기관들은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니 그 일하는 방식을 다르게 하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내일부터 마가렛에게 매우 중요한 다른 임무를 앞두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사실 10월 한 달 내내 시노드를 위해 바티칸에 계실 테니까요. 마가렛은 이 행사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Dire la verità, mi sto preparando anche come tanti di voi da tre anni ormai questo cammino. Perciò non è soltanto. 저는 여기 계신 대다수의 분들처럼 어느덧 3년 전부터 이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 전부터가 아니죠. 우리 운동 사람들을 포함하여 세계의 모든 이들이 더욱더 최선을 다해 시노드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노드의 주요 목표입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 모두의 기도에 의지하면서 제 마음에 담아가려고 합니다. 또한 이 순간을 평화를 위한 참된 헌신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교님, 추기경님, 평신도들, 온 세상을 대표하는 분들과 함께 모이는 이 시노드의 순간이 참으로 위로의 순간이 되고 세상의 평화를 위한 하느님의 작은 응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런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모두가 이를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가렛. 합동 연결의 막바지에 도달했어요. 이번 기회를 빌어서 젠페스트를 열고 환대해 주신 모든 공동체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과 너그러움으로 젊은이들이 젠페스트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젠페스트 몇 달 전에 브라질에 끔찍한 홍수가 일어나 이 나라 남부 지방 대부분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공동체들은 이런 비상 상황에 세계적인 재산의 공유 지원 덕분에 잘 대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또 다른 특별 모금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중동을 위한 기금 마련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이에 대한 정보와 소중한 기부를 위해 참고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남겨드리겠습니다. www.focolare.org www.amu-it.eu www.afnonlus.org 세계 전역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희를 지금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이 순간 8천 곳에서 접속 중이라는데 생각해 보세요. 많은 지역에서는 공동체가 함께 합동 연결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숫자는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한 접속을 통해 10명이 보고 계시다고 치고 또 나중에 녹화된 합동 연결을 보실 분들을 생각하면 엄청납니다. 저희에게 사진도 보내주었는데 시칠리아에서 저희를 보고 계시군요. 네, 이분들이십니다. 시칠리아 인사 전합니다. 포르투갈의 아르코 이리스 소도시 사진입니다. 좀 나은 사진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코스타리카에도 인사 전합니다. 이곳 이탈리아로 돌아와서 파르마에서 온 사진인데 마틸데의 도시입니다. 베닌 인사 전합니다. 이탈리아의 코라토, 브라질리아. 와, 이곳 강당의 함성 소리가 들리네요. 아직 저희 마음속에 남아있는 브라질. 이탈리아의 몬드라고네, 트레비소. 제대로 발음하길 바라는데요. 아르헨티나의 네우퀸. 그리고 프랑스의 크레테이유.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아르헨티나에서 450여 명의 젊은이들이 오이긴스 소도시에서 시청하고 있는데요. 이 젊은이들은 이번 주말 젊은이들의 연례 축제를 열기 위해 그곳에 함께 모였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다소나마 젠페스트에서 저희가 한 체험을 다시 살아가게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합동 연결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소식 전체를 보거나 일부만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합동 연결은 추후에 9개의 언어로 번역되고 5개의 언어로는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을 새 단장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말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합동 전화 연결이 있는 12월 14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프레스토. 짜오.
accreditando in un mondo unito. Continueremo ad offrire la nostra vita per i fratelli. Seguimos eligiendo el perdón. Continueremo a dire tu sei importante per me. Non está sozinho. Tu es important pour moi. You are not alone. No estás solo. Continueremo ad avere speranza. Continueremo a credere che la pace è possibile. Together to care.